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집 주위에 이런 해충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 집 주위에 이렇게 이름 뭐 올데스라 하는 그죠? 이 살충제를 뿌려 놓으면 여기 밟기만 해도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살충제인데요. 그래서 뿌려서 뿌려봤습니다. 돈벌레라든지 안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쥐며느리 이런 것이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은 입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고 있으면은 이게 다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습기가 있고 눅눅한 곳에 많이 출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데스락 하는 이 살충제가 있는데 뭐 어떤 해충들을 잡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해충을 보면 진해, 노래기, 그리마가 돈벌레죠, 그죠? 그리고 지며느리, 공벌레,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버리는 게 있죠, 그죠? 모충, 바퀴벌레, 뭐, 요런 것을 퇴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뿌렸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여기 좀 뭐, 바퀴벌레 비슷한 것도 지나가는데, 여기, 특히 뭐, 축축하고 이제 낙엽이 쌓여 있거나 이런 곳에 여기 지며느리들이 많거든요. 자, 올데스를 뿌리고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며느리죠, 그죠? 지며느리. 지며느리가 지금 고통스러워 합니다. 보이시죠, 그죠? 여기 지며느리 닿기만 해도 뭐 신경이 파괴된다, 다리로 밟으면 그 다리 부분에 신경이 파괴된다, 뭐 이런 원리로 약을 만들었는 건데요. 자, 그 지며느리에게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지며느리가 방으로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벌레, 자, 지며느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크기는 훨씬 크고요. 그리고 건드리면 또로록 말아서 공처럼 생긴 그런 해충인데요. 자, 야는 대단합니다. 그죠? 약을 다 묻히고 다니도, 그죠? 자, 5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막 움직이네, 그죠? 이거는 뭐 서서히 죽겠죠. 막 죽지는 않고. 얘들은 살충제를 뿌려도 뿌리는 살충제였습니까, 그죠? 부킬라, 뭐, 홍키파, 해피움, 이런 걸 뿌려도 잘, 금방 죽진 않아요, 얘들이. 그래서, 대신에 야들은 그 집으로 침투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지며느리, 야들이 이제 집으로 침투를 잘 하죠. 방 안으로. 이제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뭐, 해모스럽게 생겼으니까. 발 많이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마. 다른 진해 이런 거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마침 없어서 그렇지. 여기도 이쪽이죠. 공벌레. 공벌레가 지며느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며느리보다는 큽니다. 크기가. 그리고 건드리면 공처럼 또로록 말아버립니다. 자, 여기 이쪽이죠. 자, 공처럼 말아버리죠.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거를 공벌레라고 하죠. 그죠? 공벌레. 아까 작은 거, 그거는 이제 지며느리. 지며느리 보는, 지며느리는 얘보다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조개 지며느리. 색깔이 약간 더 진하고요. 자, 여기도 있죠, 그죠? 자, 야도 건드리면, 자, 또록 말아버리죠, 그죠? 공처럼 생겼죠. 자, 야는 이제 약효과가 나타나는지 뭐 괴로워서 발버둥 치네요. 결국은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야들도 죽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걷는
지며느리 이쪽이죠. 지며느리는 지금 고통에 못 이 교통에 겨웠어 이제.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저기 한번 봅시다. 저기 도망가요. 자, 여기 지며느리죠, 그죠? 나는 지며느리입니다. 지며느리인데 나는 여기 살긴 살았는데 거의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죠, 그죠? 곧 죽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금방 죽지는 않고 있잖아요. 효과는 야들이 빨리 나오고 금방 죽지는 않지만 한참 서서히 신경이 이제 마비가 되었어. 서서히 죽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작은 것들은 이제 먼저 죽고 여기는 죽어가고 있죠, 그죠? 작아서 보입니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거의 다 죽기 잃고 직전이죠, 그죠? 모로 누워 있잖아, 그죠? 납니다, 야. 움직이긴 움직이죠, 그죠? 자, 이쪽에 하나 있고, 그죠? 어디 가보나? 여기도, 여기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저, 행동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에 닿으니까, 지금,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벽과 흙이 맞닿아 있는 곳, 이런 곳에 또 특히 낙엽이나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은 해충이 특히 많으니까, 그, 장마가 있는, 이제, 특히 습한 날씨에는 꼭 이제 이런 그 살충제를 한 번씩 뿌려주면 좋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뭐, 저, 약을 뿌리는 살충제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뿌려놨잖아. 색깔이. 원래 하얀색인데 여기 뭐 약간 분홍색으로 바뀌죠. 그죠? 저 물과 이제 부딪히면. 그래서 물과 만나면 저 이렇게 뭡니까? 분홍빛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부분에 뿌려주면 됩니다. 그래 뭐 뿌리는 걸 어떻게 뿌리라고 뭐 설명이 그 병에 다 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해충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기분이 어둑하는 것 같은데 펴지지가 않는 거는 공벌레죠, 공벌레. 야도 이제 누워서 이제 아이고 날 살려라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약효가 이제 10분 지나니까 나타나네, 그죠? 나타나가지고 원래 야들은 거꾸로 그 두루 눕질 않거든요. 눕는다 하는 것은 괴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놈은 완전 갖는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지나면 이게 펼쳐지거든요. 죽으면 이게 공처럼 말려서 죽거나 이제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요거는 좀 큰 편인데, 여기 지며느리죠, 그죠? 요게 방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깔이 좀 다르죠, 그죠? 야들은 딱딱한데 등이 안 딱딱하진 않아요. 자, 요 둘이 보이죠, 그죠? 저쪽에. 생긴 건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관찰하면 다르고요. 야는 공처럼 말지는 않고 야는 인간을 괴롭힙니다. 지며느리는 방으로 잘 들어옵니다. 여기 또 들어왔어. 특히 겨울이나 이런데 들어와서 먹을 게 없으면 이제 사람 다리나 이제 팔 같은 것도 막 밤에 자면 막 뜯어먹고 있어요. 아 그때 되면 가렵고 따끔따끔하고 그래요. 지며느리 해충에서 자유로워지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특히 여름에 장마 시즌에 그 좀 방이 눅눅해진다든지 그러면 습기가 좀 차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해충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해충을 그 집 밖에서 살충제를 뿌려서 퇴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그
방이 눅눅하다 이럴 때는 보일러를 틀어주면 됩니다. 보일러를 틀어줘서 그 장마 시즌에 너무 그저 강력하게 틀어버리면 더워서 잠을 못 자니까 조금 조금씩 자주 그 매일 틀어주면은 습하지 않을 정도로 틀어주면 해충이 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방 안에 먹을 것을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들어와서 이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먹이를 음식 먹고 난 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든 방 안에 두면 안 되고 하여튼 외부로 다 버리고, 그래서 음식 찌꺼기라든지 뭐 가자부 쓰레기 이런 것을 방 안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과일 먹고 남은 거.